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 보세요? 폐배터리 쪽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, 지금 현재 이 배터리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가 이 원자재 가격 상승 같은 여러 가지 좀 그 부담감을 안는 현재 상황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재료에 대한 확보 부분을 지금 1차적으로 지금 가져 숙제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폐 배터리라는 부분은 이 그 쓰다 남은 배터리 쪽에서 황산화 코발트나 여러 가지 전기차에 필요한 소재들을 채취하는 부분인데, 그렇기 때문에 이쪽 산업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크게 없어요. 보면 성일아이템, 뭐 세비캠, 뭐 코스모학 정도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폐 배터리에 대한 어떤 그 진출했을 때의 밸류 측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크게 좀 플러스 알파가 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지금 현재 뭐 성일아이텍이나 세비캠 같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공모가 대비해서 뭐 5배, 6배 오른 맞아요.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뭐 이런 부분이 그대로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이 IRA법을 제시를 하면서 한마디로 이제 미국의 안에서의 그 소재 기업들한테 그 원재료를 받거나 아니면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그런 국가들로 해서 이 원재료를 받겠다는 부분인데, 한마디로 이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법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전 세계 우리나라도 이 중국 쪽으로의 니켈이나 여러 가지 그 소재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,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우리나라 미국 쪽에서 이 법안이 뭐 중국을 견제하고 그리고 FTA를 뭐 체결한 국가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의 이 폐 배터리에 의한 이 소재를 채출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분명히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지금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도 이 전기차나 어떻게 내연기관에 대한 판매보다도 이 전기차나 이런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그 판매 부분을 아예 법안으로 지금 통과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 폐배터리 쪽에서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 시장은 무궁무진하게 열려있다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폐배터리 쪽은 계속해서 볼만하다라는 투자 의견 전해주셨고요. 아무래도 많은 기업들이 꽤 높은 상승률을 현재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, 지금 들어가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어떤 기업 보고 계세요? 코스모아 말씀을 드리고요. 코스모아도 역시나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?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떤 계단식으로 좀 많이 올랐어요.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 뭐 성일아이텍이랑 세비캠보다도 저는 좀 안정적으로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, 뭐 기술력이나 이 원재료 채취율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성일아이텍과 세비캠에 비해서 코스모학은 크게 뭐 기술력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. 우선 이 코스모학 같은 경우에도 이 본업은 이산화 티타늄이거든요. 백색 안료라고 볼 수 있겠는데, 이쪽에서의 안정적인 이 성과는 지금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. 최근에도 이 독일과 외에 다른 글로벌 기업들한테의 그런 계약 체결 소식은 계속 들려오고 있는 상태고, 지금 이제 이산화 티타늄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서의 OPM,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뭐 4%였다가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10%대 이상으로 좀 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본업에서의 안정적인 성장 같은 경우는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또 이제 이 폐 배터리 사업 쪽에서의 공장에 대한 증설 부분을 본격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폐 배터리 쪽에서의 플러스 알파는 지금 현재 주가에 더 많이 연관관계가 높지만 실제로 본격적으로 잡히게 된다고 한다면 주가 상승력은 더욱더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이제 내년부터 생산 설비에 대한 구축이 거의 완료가 되고 내후년부터의 생산이 본격화된다고 한다면은 뭐 이런 재무적인 어떤 추정치나 이런 부분은 더욱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되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내년에 어떤 매출액 같은 경우 3천 원 이상은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? 실적은 꽤 좋은 것 같은데 가격이 중요할 것 같아요. 저 우선 지금 현재 가격에서 짧게 우선 10% 정도만 할게요. 그래서 한 28,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, 근데 28,000원이
뭐 28,000 됐을 때 차익실현 매도한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, 그러니까 추가 매수의 가격이 바로 28,000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면서 28,000 도달했을 때는 비중을 조금 더 늘리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코스모화학. 지금보다 조금 더 높게 28,000원대까지 일단은 보자라는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이성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